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방류 시설에 대한 해외 언론의 취재를 일본 전력 측이 도쿄 전력 측이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국의 한겨레신문과 MBC가 일본 도쿄 전력으로부터 취재를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맞춘 기준에 따라서 MBC와 한겨레신문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겨레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과학이냐, 객관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자신들이 취재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쿄 전략이 한국 언론사에 대해 취재를 거부한 것은 한겨레신문과 MBC인데, 거꾸로 조선일보가 한겨레와 MBC를 취재 거부한 이 도쿄 전략의 처사가 못마땅해서 그래서 우리는 일본 도쿄 전략에 대해서 취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자,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MBC와 한겨레는 편파 왜곡 조작했다는 비용을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런데 조선일보가 알량하게 거기가 연대 의식을 갖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1등 언론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취재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지에 있는 도쿄에 특파원이 있는데 거기서 MBC나 한겨레나 이 조선일보가 같이 형동생하면서 엮여 있는 것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보도를 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스스로가 취재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오늘 특파원 리포트, 후쿠시마 취재 거절한 이유라는 코너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 취재 관련한 전후 맥락을 보도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 세계 매체에서 신청을 받은 도쿄 전력은 최종적으로 해외 언론사 15곳에서만 방류 시설을 공개하면서 취재를 제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여러 언론사와 함께 현장 취재를 허가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신청한 한국신문방송사 대부분이 허가를 받은 가운데 한겨레신문과 MBC만 탈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그동안 오염수 방류에 부정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으로 이겨진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 배제 정황을 확인한 조선일보 본지는 후쿠시마 취재 하루 전날 이번 취재를 주관한 일본 포린프레스센터, 일본 포린프레스센터의 정중히 취재 거절의 뜻을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MBC하고 한겨레가 일본 도쿄 전력으로부터 취재를 거부당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행동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나도 취재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선일보는 도쿄 전력 취재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본지 즉 조선일보는 10여 년 전에 광우병 괴담 때 과학편에 썼던 것처럼 지금도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 시설 취재를 신청한 이유도 현장을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재를 포기한 이유는 명확하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과학에 기반해서 투명하게 철수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종전 방침과 어긋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맛에 맞는 언론사를 선별하는 행위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투명한 공개일 수는 없다. 투명한 공개라면 오염수의 안정성을 의심하는 언론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도쿄 전력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언제 MBC하고 한겨레와 똑같은 보폭을 취했단 말인가? 자, MBC하고 한겨레가 왜곡, 조작, 편파 보도했다는데 동조한다는 말인가? 정말 이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조선일보가 국내에서 가장 발행 부수도 많고 영향력이 크다 알려져 있고 또 보수 신문을 알려줬는데 가끔 보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엉뚱한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탄핵에 앞장섰던. 자, 이런 걸 보면 조선일보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조선일보가 국민들 말하자면 배신을 한다 하는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것도 그런 행태가 아닌가? 언제 조선일보가 MBC하고 한겨레와 똑같은 논조를 했단 말인가? 자, 이 리포트에 달린 댓글부터가 비판 일색입니다. 구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겨레와 MBC는 언론사가 아니다. 언론사를 가장한 종북 좌파 집단인데 자, 그들이 배제됐다고 해서 취재 거절하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MBC 배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고 미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다. 조선일보가 이것을 문제 삼는다니 대실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결정에 동의할 독자가 과연 있겠나?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독자는 이 결정에 관여한 자를 한겨레 MBC로 쫓아내라.
도선일보의 명예를 그래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재 거부한 사람은 한겨레 가든지 MBC 가라는 겁니다. 자, 그 밖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일보가 스스로 가짜뉴스의 원천인 MBC와 한겨레와 동급입을 선언하니 대단히 실망스럽다. 과학적 설득이 불가능한 언론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궤변, 그러면 실제 현장의 진실은 누가 전하나, 이런 비판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 보고서를, 이 리포트를 쓴 일본 특파원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에 상주하는 특파원이 벼슬이라고 독단적으로 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언론 같지도 않는 집단과 손발 맞추고, 자, 국민의 알 권리와 한일 정부의 난맥을 풀 기회를 포기하냐. 자, 한겨레 MBC 쪽 특파원과 오래 붙어 먹더니 한편이 됐나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비판이 쏟아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는 다른 언론사 간의 형평성, 국내 다른 언론사와의 연대 의식에 집착해서 독자를 위한 취재, 또 그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보도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놓쳤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직전에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해서 논란이 됐을 때, 자, 그것때 또 조선일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행사장에 나오면서 이 한 발언을 MBC가 자의적으로 자막을 달아서 욕설 논란이 빚어졌는데, 이로 인해서 가짜 뉴스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 MBC 전용기 탑승 불허는 이 사건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선일보 소속의 대통령실 기자들은 대통령실의 특정 언론 배제 조치에 항의해서, 자, 공동 입장문에는 동참하면서도 대통령 순방 취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한겨레가 대통령실의 결정이 언론 통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MBC에 이어서 자신들도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일관성 있는 언론이라면 후쿠시마 처리수를 지지할 때도 거부해야 된다. 한겨레처럼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거부해야 한다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도쿄 전력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손상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정보 제공처인 대통령실 관계는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생명줄이라고 조선일보가 아주 절충적인 모습을 보인 것 아닌가. 결국 조선일보는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 정의감을 발휘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1등 언론, 대표 언론이라고 하는, 자, 보수 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자, 이 국내 다른 언론이 차별받는 꼴을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알량한 형노릇 하려고, 그래서 독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그것도 MBC와 한겨레를 지켜주려고.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MBC와 한겨레의 대변인 역할을 했나.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조선일보. 요새 국민들이 우파 진영에서 계속해서 조선일보를 많이 보고 지원하고 하니까, 응원하니까 너무나 배가 부른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